약간 학교에서 나온 아람단 같아. 아, 근데 연령대가 다양하고 말이 안, 말 안 듣네. 밥 먹는 데가 어디야? 몰라. 언니가 이끌어줘. 다리 건너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사이에서 뭔가 좋아. 뭐? 안정감 있어요? 약간 아름다워. 미의 조합. 마음에 들어. 여기 뭔가 맛있는 야채 많이 있어. 나 거사이 많네. 너무 먹고 싶어. 너 거사이 좋아해? 어, 나 거사이 진짜 좋아. 나 그 육개장 들어간 게 거사이 좋아. 진짜? 어, 비빔밥. 안에 거사이 아, 있으면 나 진짜 좋아. 도토리묵! 제육볶음! 파자! 막걸리! 거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언니! 아, 진정의 막걸리.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는 아름다워. 뭐야, 뭐야? 밥 어디야? 메뉴 밥. 보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 제육볶음 먹는다, 형표. 아! 배고파요. 우와! 와, 냄새! 야, 거사리 있어, 거사리. 우와, 맛있겠다. 먹어도 돼요? 내려갈 수 있는 메뉴. 맛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국장 맛있나? 야, 떠줄게요, 언니. 아, 이거 비빔밥이구나. 아니 이거 한번 먹어볼게. 거사리, 거사리. 아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게 먹어. 사랑해. 연애 안 사랑해. 손에 삐졌다. 삐졌어. 저기 저 하루가. 언니 아무랑도 팀이 될 수 없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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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S1 윤서연, S3 이지우, S6 김수미, S7 김나경, S10 서다연, S11 코토네, S12 곽연지. 보너스 배지를 획득했습니다. 미션도 아닌데 갑자기? 왜, 뭐예요? 뭔데? 왜 주신 거죠? 뭐 있다니까 지금. 왜 편히 먹을 수 없을까? 왜 편히 먹을 수 없어? 다 먹었구만. 근데 뭔가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미션했는데 밥 먹는 거 그냥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야 너무 뭐 많이 봤어 방송을. 내 생각엔 참기름에 보이어. 참기름 나눠주신 사장님 옷 색깔. 더 나드릴까 참기름? 아 무슨 막 이런 거 아니야? 비빔밥 먹은 사람 안 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청국장이랑 다 먹은 사람 아니야? 미션도 아닌데 갑자기. 뭐예요? 뭐예요? 뭔데? 아 다 먹었어. 다 먹은 거 맞다니까. 배치 전쟁은 4개의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얻는 게임 배치와 보너스 배치가 존재합니다. 보너스 배치는 서바이벌 게임이 진행될 1박 2일 동안 불시에 주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배치를 딴 대원이 황금 배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봐봐, 나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봐봐, 회장님!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이거 그냥 한 숟가락! 와!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대박!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야? 어디 나랑 마라탕 먹었으면서! 야, 우리 다 먹었어! 우리 잘 먹죠, 야, 잘 먹자! 우리 잘 먹지! 우리 근데 나름 다 먹었다. 나 밥 조금만 먹어도 돼? 너 안 먹어? 네, 밥 다 먹었어. 사진 찍고 싶어요. 저 다 먹었어요. 언니야 봐봐. 이게 진짜 밥 너무 많아. 이건 진짜 봐봐. 이거 아니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일마다 밥을 항상 다 먹거든요. 진짜. 그 흰쌀밥을 그냥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먹는데 오늘만 하필 비빔밥이어가지고 깔끔하게 못 먹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배지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아 코토네 진짜. 아 토네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었어요. 언제도 그를 핥았냐? Save the earth. 지구야 미안하다. 부러워. 그때부터 보너스 배지를 살살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보너스가 달려있지 않을까? 하면서 털! 어디야? 여기야? 어? 여기야? 어? 아 여기 같은데? 우리 아까 온 데인데? 그러니까 저걸 진짜 멋있다. 나 이거 매운데 처음 잡아. 와 독과점에서만 고정고대서 우와! 한번 들어가. 뭐지? 야! 아! 아니,
4명씩. 근데 여기 괜찮다. 내가 3명, 난 오늘 진짜 엄청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뛴 것 같아. 나도 밥 다 먹었을 때 짜릿한 말 했었어. 아니 나도 다 먹었다고. 왜 나는 아닌데. 아니 그 낙하판 다 먹었는데. 아 진짜 1년 뒤에도 기억할 것 같아요. 원더풀 원더풀 이제 나 밥 다 먹었는데 나만 뺏지 안 줬어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지 몰랐어. 나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 뺏지던데 아 이거 애기들이 놀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뺏지에 관심 없고 그냥 아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뺏지 뺏기나 봐. 아, 막 뺏고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나 뺏지 저 진짜 시끄럽다. 잠시 트리플 레슨으로 해. 저 고양이도 미션일 수 있어. 아 미션! 저 고양이를 잡아라. 마디야 OS에 오겠냐고.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겠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찾아도 보물이 안 날 거다 해서 난 다른 데로 빨리 가 일단! 일단 빨리 가! 깜짝이야. 아 무서워!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배치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아, 신발 신은 어불라. 두 번째 배치 전쟁은 8대8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각 팀의 리더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어? A팀 리더. 아, 맞는 거 아니야? A팀 리더 SO 김유현. B팀 리더 S13 리엔. 어? B팀 리더 S13 리엔. 어? 리더들은 먼저 밖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손 잡고 이걸 나왔는데 이따가는 바이지야. 이따가는 이렇게 벗어는 거죠. 근데 왜 우리예요? 모르겠어. 이름 딱 듣자마자 에이? 이렇게 생각했어. 왜 저는 리더예요? 뭐, 왜요? 근데 뭔가 언니는 완전 이성적으로 T랑 F의 배치예요. 아, F. 나 완전 T인가 봐. 그쵸?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팀 정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팀 정하기. 남은 대원들은 두 명의 리더 중 원하는 팀을 선택합니다. 아, 내가 선택할래! 우리 한 팀 갈래? 어떤 게임을, 어떤 게임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옷을 환복했잖아. 엄청 활동적인 거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뭔가 체력? 체력 게임은 아닌데 약간 그 체력을 좀 소모할 수 있는데 머리도 써야 되네. 약간 그런 게임. 아 무조건 머리 쓰는 건 유연 아니고 힘 쓰는 건 뭐, 피지컬은 무조건 유연이야. 근데 유연 언니 아까 진짜 열심히 했다. 지금 언니 근데 지쳤어 지금. 지금 밥 못 먹어서 뺏지 지금 뺏긴 거 같은데 약간 의욕을 상실한 거 같아. 아니 나 뭔가 아이들이 언니 선택할 것 같아요. 나 아무도 선택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언니 선택할 것 같아. 윤서영부터 선택하겠습니다. 헐. 아 왜 항상 이런 거 나부터야. 아니 다음 게임 뭔지 어떻게 알아? 되게 긴장된다. 아무래도 둘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데? 와 깜짝아. 와 무섭다. 무슨 게임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서현 언니랑 유연 언니랑 팀 합이 잘 맞는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을 쓰는 게임일 것 같아서. SE 정혜린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살자. 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랑해. 너무하다 혜린아. 아니야 언니. 내가, 아니야, 자, 나... 내가 진짜 승부욕이 약간 돋는 거 같아. 아니야 이겨야겠다. 언니. S3 이지우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 언니, 어째서 아무한테도 선택을 못 받은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활동적인 거야. 되게 약한 걸 멤버들도 알고 저도 너무 잘하는데 다 저를 배신하고. 유연 언니 아무도 안 갔어? S4 김채연 선택하겠습니다. 싸워! 무슨 조합이지? 아니야, 채연아, 너가 반전을 보여줘. 내가 여기 갈 것 같아? 어. 여기가 몸을 잘 써서? 난 널 알아. 나 몰라. 나 이제 모르겠어. 괜찮아, 내가 몸을 잘 쓰니까. 괜찮아, 내가 몸을 잘 쓰니까. 야, 장신지야, 저기. 아, 이거 너무 러블드 애벌인데, 지금. 유연 언니, 어째서 아무한테도 선택을 못 받은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사실 언니한테 왔어. 진짜 감동이다. SU 안녕. 김수민 선택하겠습니다. 나경 언니 우리 거. 공유빈 잘 생각해라. 어, 우리야? 하늘 여기들? 여기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S10 서다연 선택하겠습니다. 다연 언니 믿을게. 자기야. 난 아직 너를 자기야. 잘 부른다. 나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야? 아, 빨리 와, 빨리 와. 잠깐만, 잠깐만. 3, 2, 1. 야, 애벌. 한 번만 더 넣으면 진짜. 김나경 빼고 애벌이 다 여기 오고. 그래. 야, 애벌. 처음에는 유연 언니를 뽑으려고 했어요. 에볼루션 활동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뭔가 활동적인 걸 할 것 같아서 니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S11 코톤의 선택하겠습니다. 토네 언니 무조건 여기야. 내 생각은 우와, 내 우와. 생각 무조건 여기야. 토네 언니 에볼루 선택하시죠. 언니는 여기인 그냥? 걸 내가 알아? 어? 그냥? 내가 있는 팀이 이긴다. 배신자. 아, 근데 너무 내가 배신자 같잖아. 야, 진짜 보내주는 거 있어도 나경이는 안 받을게, 우리가. 아, 네, 진짜. 그 나키 형이 여기 오면 머리 쓸 수 있어서. 아니야. 나경이 안 친하지? 야, 나 얍삽해. S12, 곽연지 선택하겠습니다. 아, 근데 연지 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연지는 어려가지고 행동이 좀 통통 튀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약간 머리 쓰는 걸 하고 너가 움직이면 되겠다. 연지야, 야! 이리 와라. 야, 안 춥냐? 박연지, 난 너가 여기 올 걸 알아. 아니야, 여기 있는 척 하고서 우리한테 와. 아니야, 여기 있는 척 하고서 우리한테 와. 있는 척 하고서 우리한테 와. 진짜? 진짜? 뭐야? 어디지? 연지도 탈퇴야, 에볼루션. 연지도 탈퇴야, 에볼루션. 유연 언니,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아, 미안해.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그 지금 저길 러블루션 없어. 어, 맞아. 러블루 다 일로 왔어. 어, 우리 의리. 그러니까 우리 뭐야? 의리, 우리야? 뭐야, 나. 야, 나는... 아니, 연지 있어. 연지 있어. 아니야, 아니, 언니, 연지도 있어. 아니, 언니, 근데 언니 게임이야. 이거 그냥 다 언니 맞잖아. 지금 언니 기죽이려고 하는 거야. 진짜. 맞아, 지금. 그니까 우리 낙기 언니 기죽이지 마. 너 듣고 갈 거 같아. 나경 언니. 언니 퇴출 당하면 일로 와야 돼. S14 박소연 선택하겠습니다. 이쪽 옷이? 역시. 진짜로? 진짜로? S15 신의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니 언니였어, 나 지금. S16 마유 선택하겠습니다. 어? 이거? 러블 한 명 탈출했어. 아, 연지 실망이 크다 진짜. 야, 나경이는 그럴 수 있거든. 연지는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아유 왜? 팀 정원이 넘친 B팀 리더는 원하지 않는 팀원을 상대 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B팀 리더는 A팀으로 방출할 한 명의 대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방출돼서 언니 팀으로 돌아가면은 가시방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서연 언니 줬으면 좋겠다. 카에데. 서연 언니, 서연 언니. 윤서연 카에데. 아 미쳐라! 아! 아, 나 진짜 F인데 나 이걸 할 수 없어! 아, 나였으면 이미 이름 말했어. 언니 나는 근데 일단 악력, 여자 악력 학교에서 나 1등. 개주, 나 개주. 운도 진짜 좋고. 잠시만, 그럼 나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애교 하나 줘. 아, 애교! 자, 사연 언니부터! 시작! 아, 자기야! 아, 왜 잘해? 진짜 오기 싫나 봐. 언니, 그렇게 오기 싫어? 와! 이거 이 언니 애교 안 하잖아. 아, 잠깐, 누가, 누가 빼야 돼? 나 진짜 모르겠어. 왜 나한테 이래? 너무 어려워. 언니, 어벤져스 팀이 되고 싶지 않아? 아니, 너 지금 팀을 생각해! 그래, 너 팀을 생각해. 저 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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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배신자가 돌아. 하연이야, 연지 절대 보내지 말라고 기스만 계속했어. 와, 민 언니, 와. 아, 난. 민 언니, 민 언니 배신하지 않기로 했잖아. 왜 벌써 배신해? 모르겠어, 모르겠어. 한국말 몰랐어. 한국어 몰라요. 니은 언니가 분명히 방 안에서 저희가 다짐을 했거든요. 같은 방끼리는 배신을 하지 말자고. 어때? 우리 방끼리 우리 도와주는 방? 거 어때? 우리 어때? 방. 오케이. 배신하면 이 방 나가. 왜 연지 보는 거야? 응? 왜 연지 보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막내여서 뺐어. 아니 언니! 언니! 내가 이 팀을 향해 온 힘을 다할게. 야, 너 지금 민심 떡막혔어. 아니야. 너 믿음이 없어, 너는. 지금. 너는 그냥 열심히 해. 안녕하세요. 뉴크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저 모레부터 불안한데, 진짜. 야, 뭐야! 3위 있는데? 아, 설마! 아, 설마! 와! 진짜 싫어요? 아, 잠시만. 요즘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깃발을 왜 하나? 그냥 이건 체력이 아니에요. 아, 그냥 머리쓰다. 머리쓰다. 깃발 뽑는 것보다 깃발 쓰러뜨린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 하고 하루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불안하다, 모래서. 어떻게 해요? 헐. 이게 뭐죠? 와, 이거 뛰어가서 도구 닫는 거 아님? 저거는 뭐야? 저거 튀김기 아니야? 그니까 저거 장난감 포크레인이잖아. 연지야. 아니 언니, 근데 구멍 뚫린 거 예방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이거 해도 힘 쓰느라 이것도 힘들 것 같아. 딱 중간이 나을 것 같아. 맞아. 게임을 발표하기에 앞서 아이템 결정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 어? 시작했어? 대원 한 명당 한 개의 아이템을 보유할 수 있으며 리더는 아이템 결정전에서 제외됩니다. 잠시만, 네가 앞에 지켜둘게요. 누가 열심히 안 하는 거. 혜린아 열심히 뛰. 저 안쪽고 먼저. 너네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오케이. 얘들아, 일자로 안 서도 돼, 꼭. 야, 너무 욕심내지 마, 얘들아. 둘이 표정 진짜 다르다. 한 명은 웃고 있고 한 명은 야, 이러고 있어. 서연 언니. 뭐지? 다 사수예요. 은색 사도 다 사수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지? 언니는 저쪽 방에, 나도 저쪽 방향에. 저기 사 무조건 사수해야 돼, 우리. 이쪽 샵 그럼 지워, 나 저기 샵 할게. 저 무조건 사수해야 돼. 저기랑? 지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배치 전쟁은 깃발 지키기입니다. 와! 이 게임은 깃발을 쓰러뜨리는 팀이 패, 지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각 팀의 리더는 모래 푸는 작업에서 제외되며 작전을 짜고 팀 대원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아~ 각 팀에 남은 대원들이 번갈아가며 모래를 퍼야하며 마지막 사이렌이 울리면 각 팀에서 가장 큰 삽을 가지고 있는 대원이 나와 1대1 개인전으로 승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조은언니 머리겠다. 이렇게 잘 어울려. 아니야, 그거보다 이거 더 좋아. 진짜? 그래? 근데 이거 머리, 리더가 진짜 머리 잘 써야 돼. 맞아, 그리고 만약에 저기가 애초에 깃발 바로 옆을 수도 있어. 니엔이가 조금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약간 니엔이는 몸은 잘 쓰는데 그런 전략이 필요한지를 다들 생각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 그리고 또 머리를 잘 쓰니까 그냥 우리 계속 약간 예상 못하게 하는 것도 반전. 반전. 이렇게. 아니면 그냥 다 뒤집어 버리게 깃발 바로 옆에 파버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어. 아, 위로 내리지 마. 위로 올리지 마세요. 내리로. 하나, 둘, 셋. 아! 야, 우리도 해. 우리도 해. 안 맞아. MBTI 잘 맞는다. 야, 저기 다 무시해. 다 무시해. 튀김기는 잘해 봐라. 튀김기를. 안 들려. 안 들려. 보유한 아이템으로 모래를 풀 때 반드시 모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 아, 다 같이 와서 풉시다. 올라가서 파도 되나? 아, 잠시만. 카야. 여기 뭔가 여기 하지 마. 너는 저기서 해야 돼. 저기? 어, 저기. 어. 나 어디 할까? 너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밑에 좀 해야 돼. 그냥 크게 파, 크게. 언니도 그냥 여기 한 번 더 파. 어, 우리 나온 풀자? 어. 와, 무서워. 소꿉놀이 아니야, 김나경. 언니! 다현 언니? 다현 언니 잘 파야 돼요. 오, 다현 언니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야, 터득했어. 터득했어. 했어. 오. 아니야, 해. 해도 돼. 더 크게. 오. 더 크게. 우와, 근데 실력 같아. 부서졌어요. 어? 부서졌어? 어허, 좋은 시작이네요. 아, 그때 깨졌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일단은 푸자. 어머머.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머. 다행이죠, 뭐요? 어머. 소연 언니 봤어? 어. 언니 힘 조절 잘해야 될 것 같아. 난 소연 언니 믿어. 아. 네. 한번 봐봐. 수미야, 일단 올라가 봐. 올라가. 어, 안 돼. 아니, 괜찮아. 어, 좋아. 아니, 오히려 좋아. 언니 봐봐. 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했어. 됐어. 내려와. 뭐야? 그거 가득 맞어? 어, 김수미 뭐가 가득 아닌데? 어, 니엘 언니 잘 보고 있어. 아니, 가득, 진짜. 와, 너무 무거운데? 같이 음역게 버리네. 어, 됐어. 되게 음역게 버렸네. 어, 근데 우리 좀 위에서 했잖아. 그냥 저기 팀 밑에만 해. 음이없어. 저기 밑에만 폈어. 너도 어? 그냥 너무 위에 펴지 말고 저 슬라이드만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로 겉에만 살짝 봐야지. 근데 가득 채워야 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그게 이거 이렇게 얇게 해서 가득 채워. 언니 똑똑하다. 어, 나 회 뜨듯이 가로로.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걸 여길 잡고 맞아. 얇게 떠야 돼. 뒷면. 어, 언니 이 정도 어때? 어, 괜찮아. 그런 게임에서의 승은 답답하더라도 참는 거거든요. 무조건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 원작이 이거 달라진 게 없다. 이거 오래 걸릴 거 있는데? 나 어디? 진짜 나 좀 가려. 하나, 둘, 셋. 우와! 얘 다 기습 아니야? 우와! 아, 좀 빠른 진행 그냥 위에 팔까? 파? 맨 위에. 훅. 위에? 오케이, 위에 파볼게요. 자, 올라가는 거 때문에 나 하나 치면 어려운데. 이거 먼저 팔게. 네. 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셋. 야. 우와, 언니 진짜다. 그래도 지금은 막 파도 돼. 아, 언니 백덕이야. 다 힘을 합쳐. 됐다. 야, 진짜 많이 빠졌어. 진짜 많이 빠졌어. 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즐거워! 하나, 둘, 셋! 야, 다 위에 퍼. 저렇게 다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와 서현 언니 저거 뭐해 서현 언니? 좋아요. 아니 아니 딱 거기야. 우와 기울었어 폭발. 오 우와. 좋아 아 언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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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언니 언니 그냥 안정적으로 좀 약간 단단하게 하고. 다 파는 척 하는 살짝 파는데 파기 전에 그냥 살짝 뚱뚱하게. 자, 혹시 가자. 모르니까 그리고 문 너무 기대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언니 유연 언니. 아, 잘했어. 다 낮게 파네. 아, 다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 위에 파도 오케이, 오케이. 유연이 언니 나 한 번 들었는데 저 우리 전 전부 다 싹 다 다 위에 거 판대. 그래? 파라고? 어어어어어왜 저게 공약이 눈앞에? 어 거의 파 거의 파 거의 거의 파 안 넘어져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빠이 다음 좋아요 오 기울어 좋아요 야 채아 얇게 큰데 살짝 저기 덮어주고 덮으라고? 어 살짝 덮어 아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오 뭐 하는 거야 아 왜 덮어 왜 다시 채워 왜 다시 태워?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 이게 너무 중간만 파! 뭔가 의미가 없어지네. 그럼 우리 마치 여기 파보는 거야. 팍팍 퍼버리자, 언니. 아 진짜 안 돼. 나 진짜 쟤네가 재미를 추구하면 되고 난 이겨야겠어. 진짜 나 지면 잠 못 자. 책임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합쳐져서 전 예능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이걸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제가 나 너가 파는 데를 팔게. 아 다시 덮어놨어. 안 끝나. 왜 덮어? 저희 리더가 덮어요. 여기를 팔게요. 여기를 팔게요. 아 내가 여기를 팔게요. 그냥 중간으로 가. 우리 여기 이렇게 봐 이렇게 서현이 표정 막고 있어 파도하잖아 그래 덮어줘야 된다고 서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덮어줘 야! 야! 그렇게 덮지 마 야! 먹고 싶어? 뭐해? 밥 먹기 싫어! 와 근데 진짜 두 시간 파지 않았어? 한 시간 반 팠어요? 아, 해가지고 추워지고 배는 고파지고 아 진짜 고구마 100만 개 먹은 줄 알고 와 여기서 이제 그 답답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딱 그거야 우리 저기 안전빵 하고 계속 자극적이게 하고 나 너무 진지해 그럼 진짜 이거 왜 뭐라고 승부욕 장난 아니야 지금 얘 부러져가지고 어 맞아 이거 야 이걸로 번갈아 해 이걸로 좋아 이걸로 번갈아 해 그래 카이데 해 자 카이데 너 하고 싶은 대로 어 에데야 괜찮아 우리 여기까지 잘 싸웠어 쓰게 맞아 쓰게 해요 제발 주원아 이겨야 돼 이길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지 나 너한텐 아무 말 안 할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해 뭔 말이야 거기 우선 넓은 데 먼저 그냥 많이 파버려 좋아요 팠어 저 이걸로 한다고? 어 내 거야 이거 정색 가는 거 화이팅 그냥 많이 파 우와 좋아 흥미진진합니다 거기 좋습니다 화끈해 진짜 게임하는 손은 안 돼 너무 밝혔어 아니 근데 한 번에 빨리 하는 게 나아 카이 멋있게 해 와 멋있어 바꿔이 카이드의 반전 매력이야 이런 게 근데 아예 이렇게 90도로 파버리면 안 돼? 어디로 파게? 이렇게 여기 그 조금만 가위로 파줘 됐어 멋있어 언니 흔들렸어 파이팅 그냥 똑같이 계속 파 똑같이 여기 남은 거 파 파이팅 너무 깊으면 안 돼 너무 깊으면 안 돼 어차피 안 쓰러질 것 같아 아 이거 손 쓰면 안 돼 손 쓰는 게 어딨어 손 안 쓰는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겁먹어 있어? 그게 아니라 손 쓰는 게 겁먹은 거잖아 맞아 손 쓰는 게 겁먹은 거지 사실 와 야, 섹시하다 근데 힘이 많이 없고 됐어 오아 이건 아니지 반 포스 너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 너 덮어 반 정도 아 그냥 해 아니 그냥 해 너 안 쓸어도 오 와우
위험해. 딴 데 파도. 어? 반밖에 안 파는데? 아니야. 파서 다 컸어. 다 채웠어. 야, 똑같은 데 또 파. 맞아. 똑같은 데 파야 돼. 똑같은 데. 야, 진전 있게 하자며. 우린 여태까지 계속 진전이 있었어. 맞아. 야, 여보, 이건 진짜 반이다. 야, 여보, 이건 진짜 반이다. 왜? 이런 게 어딨어, 계속. 아니, 반밖에 안 쳤잖아. 우리가 반이라고 했을 때 안 파고. 아니, 반이라고 했을 때 다 채워져 있었어. 아닌데. 채워져, 에이. 무서운데. 니엔 언니 어딨어? 아, 여기 있어. 언니! 어? 야, 니엔 언니. 아니, 갑자기 니엔 언니가 안 보여서. 네, 너무 재밌다. 와, 멋있다. 와, 반력 있는 여자. 와, 좋아. 갖고 있네. 저기한테 끊었어. 에네카! 아, 소리 듣겠다, 소리 듣겠다. 안 된다. 야, 나 좋아. 잠깐만. 고. 아, 괜찮아. 다시 지금 보완됐어. 아,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지면 안 될 것 같아. 지고 싶지 않아? 지기 싫어! 나 빨리 끝을 보고 싶어. 해가 졌어. 내 생각 1시간 12분 정도 한 것 같아. 아, 끝이 안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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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가보자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여기가 쓰러진다. 내 왼쪽 귀 파열된. 좀 봐. 좀 안 접속하고. 반응을 하고 있었지. 소연아, 꼭 이겨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카이 앞에 그냥 계속 파도 될 것 같아. 너무 과감히 하면 안 돼. 너가 발로 차는 게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차는 게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어? 그거 생각하고. 아, 뭔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뭐 걸렸대. 돌이 많아서. 와, 진짜. 저기 돌이 있어. 와, 언니 나 진짜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그 같아. 아, 고생했다, 진짜. 네, 고생했어. 이겨야 되는데. 아니, 멤버들, 카이드랑 수현 언니한테 박수 쳐줘야 돼, 진짜로. 진짜로. 고생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I'm so happy 했어요. 미안했어요, 약간. 왜냐면 유현 언니가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아,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해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나 수고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8명의 대원들이 두 번째 게임 벤치를 획득했습니다. 야, 핑크색이야, 핑크색! 예뻐, 너무 예뻐! 언니, 울었어요? 아, 너무 싫어. 언니, 마스카 먼저 마스카. 원더케이